입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신제품은 LG전자 2022g 노트북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새로 입고된 제품 6종이 되겠고요. 모두 옵션은 비슷하지만 저장 공간의 용량과 윈도우 버전이 10과 11의 차이가 있네요. 윈도우 10이라고 해서 구형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윈도우 11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윈도우 11을 10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조업체들이 아직도 윈도우 10을 기본 탑재하는 제품들이 종종 있거든요. 윈도우 10을 윈도우 11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가능하니까 윈도우 10이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입고된 제품은 6개이지만 이 중 가장 대중적인 512기가의 저장장치 제품으로 설명드릴게요. i7-1195G7 CPU와 512기가의 저장장치, 16기가 메모리와 17인치형 16:11 WQXGA 해상도 IPS 디스플레이의 노트북입니다. 현재 인터넷 최저가 대비 이 제품이 최저가이고요. 마우스와 패드, 키스키는 기본 제공합니다. 16:10 화면 비율은 어디든 그래픽 작업이든 위아래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작업 내용 본문을 좀 더 넓게 보며 작업이 가능해요. QHD 상급 해상도와 색재 연율은 그래픽 작업에도 용이하겠고요. 한 개의 HDMI 단자와 두 개의 썬더볼트 단자는 외부 모니터 2개 내지 3대까지 확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램답게 17인치 급임에도 무게는 1500g을 넘지 않고 있네요. 그 외 지문인식 기능과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한 PD 기능 지원 등을 지원하고요. 게임은 어느 정도 가벼운 게임들은 무리 없이 플레이 가능하고요. GTA5를 예를 들면 옵션 타협을 좀 해야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해 보여요. 이 상품의 할인은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이라 밤 12시 기준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른 제품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